안녕하십니까. 루소TV의 우재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식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의식주라고 하기도 하고, 이 식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또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도 4대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전하고, 또 국가가 탄생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인 로마 제국도 말년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가 이제 멸망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에도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물가가 폭등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밑바닥층에 있는 국민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를 통해서 혁명이라든가 국가 그 정치 체계의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선이 멸망하고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원인이 최초의 이제 임오군란에 있었습니다. 임오군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그 국가에서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군인들의 월급을 갖다가 이제 쌀로 주는데, 그 쌀에 모래를 섞어가지고 실제 줘야 할 식량의 절반도 안 되는 식량을 주는데, 그것도 일부는 썩어가지고 먹기도 힘든 것을 주니까 그 일부 이제 군인들이 그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싸움이 폭동으로 번지고, 그 폭동의 주모자를 두 명을 처형하게 되면서 대규모 군란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군란이 발생하자 그 당시에 이제 정권을 잡고 있던 민씨 황후는 청나라 강대국, 청나라 오빠에게 자기 나라의 군대를 제압해 주라고 그 청나라 군대를 요청하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 군대도 경쟁적으로 같이 들어오면서 두 개의 나라가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조선이 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그 식량의 중요성 때문에 중국 한나라 시절에도 그 중앙 정부에서 관리를 시켜가지고 쫙 지방에 농촌이라든가 구석구석을 민정 시찰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의 만족도라든가 또 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를 하는데요.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를 안 했지만은 그 관리들이 지방을 다니면서 그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라든가 이런 그 시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중앙정부로 올려보내면은 중앙정부에서는 그 악부라는 관청을 만들어가지고 그 악부의 최고 책임자를 악령이라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사은절구, 칠은절구 이렇게 따듬고 순화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또 황제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제 실린 시 중에 하나가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일출이작 일립이식이라. 이렇게 해가 뜨면은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해가 지면 집에 와서 편히 쉬네. 착정이읍 경전이식이라.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 재력하유 우아제라. 황제의 위력이 나는 부럽지가 않네. 이 농사를 짓는 농민이 황제가 부럽지가 않다고 이렇게 이제 시를 썼는데요. 이 하나의 이제 그 시절의 노래를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이런 기록을 보고 황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이제 그 황제는 이 요인금이라고 나옵니다. 요인금으로 나오는데, 이런 시를 보면은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로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을 때또 이제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개가 한포 고복 고복개강이라. 배부르게 먹고 배를 두드리며 땅을 치면서 이제 밭을 간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배가 부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그 어른들을 보면 인사말이 진지 드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로 오면요, 이규보라는 그 고려 의종 때 태어나셔가지고 고종 때까지 살다 가신 그 주로 이제 고려 무신 정권, 최씨 무신 정권의 말단 그 서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정이품, 요즘으로 치면 장관까지 지낸 그런 이규보라는 그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농업에 관한 시를 썼는데 정말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일립일립 안가경이요 개인생사 여부비니라. 한알한알 어찌 가벼이 볼 수가 있겠는가. 이한 알에 사람의 부귀와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악영농부 여경부리라. 그래서 저는 농민을 부처님보다도 더 존경을 합니다. 불류난할 이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미 굶주려서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이런 이제 시를 썼는데, 이게 아마 이제 새로운 햇살을 보고 이분이 이제 그 시를 쓴것 같은데, 그 햇살이 한알한알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표현했고요. 사람의 생사와 부귀영화가 이 곡식에 달렸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제 뭐 이런 쌀이 일종의 화폐였으니까요, 그죠? 농민이 화폐의 제조창입니다. 이 쌀을 통해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쌀을 통해서 뭐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고 뭐 이런 이제 시절이니까 그 부귀와 영화, 삶과 죽음이 이 곡식에 달려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악영농부 여경부리라. 나는 부처님보다도 이 쌀을 만들어내는 농민을 더 존경합니다. 불교 국가입니다. 고려 시대는 가장 불교가 번성했던 시절로서 나라 임금도 부처님 앞에서는 절을 하고 모든 귀족들은 전부 불교 신자인 그런 국가에서 이 너그 귀족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부처님보다도 농민이 더 위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그 이규보 이분의 재상이죠. 그 재상에 그 농민을 사랑하는 그런 그 애민 정신이 듬뿍 담겨 있고, 이 시를 볼때 이분은 정말 재상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에는 평지에는 절대로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망가뜨린 농지는 불가역성이라 해서 절대 다시 농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된그 땅을 어떻게 농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이제 평야지대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식량 자급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식량 자급률이 95%나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곡물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경제위기라든가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농업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